내가 오늘은 쪽파 4차를 심고 있습니다. 오늘 쪽파를 4차를 심고 있는데요. 1차 때 5kg 심었고, 2차 때 쪽파 5kg 심었고, 3차 때 쪽파 5kg 심었고, 지금이 4차 쪽파 심기 5kg 심는 날입니다. 지금 30분 만에 싹 다 쪽파를 심었습니다. 엄청 드시고요. 여기 바구니에 쪽파를 담았죠. 요거를 고랑을 이렇게 팝니다. 그런 다음에 엄청 쉬워요. 쪽파를 이렇게 해서 위로 싹이 위로 나게 이렇게 이렇게 위로 뿌리는 밑으로 이렇게 해서 7cm 간격으로 이렇게 낮은답니다. 딱딱 엄청도 쉬워요. 7cm 간격으로 이렇게 딱딱 고를 파가지고 제가 가물어서 물은 충분히 줬습니다. 이렇게 7cm 간격으로 이렇게 놉니다. 그런 다음에 흙이로다가 살살살살 덮어주면 쪽파 심기 끝! 칠합니다. 쪽파 심는 날에 저 요런 거 일도 엄청도 잘합니다. 쪽파 맛있게 싹 나면은 나눔도 하고 노나도 먹고 김치도 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보셨어요? 쪽파를 어떻게 심었나? 제가 또 요런 거는 잘해요. 쪽파 심기 5차를 이렇게 쫙 한 줄로다가 쫙쫙쫙쫙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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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놨습니다. 고랑은 두 고랑 했고요. 여기 쥐 바로 텃바 쥐 뒤에다가 이렇게 두 고랑을 심었답니다. 제가 3분 영상으로 찍을 거고요. 오늘 4차로 쪽파 심은 날 하고 인증샷 남깁니다. 엄청도 쉬워요. 30분 만에 완전 끝마쳤습니다. 요거 이제 흙만 샥샥샥샥 덮어주면 되는 거고요. 쪽파 심기 엄청 쉽죠? 그렇습니다. 요쪽에는 제가 물을 대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텃밭인데요. 가지가 주렁주렁주렁 열렸네요. 이렇게 찰칵 3분 영상으로 텃밭에서 놀기. 오늘의 영상은 쪽파 5kg 심기 4차로 네 번째로 지금까지 총 20kg 심었습니다. 하늘 좀 보세요. 엄청도 맑고 밤은 연그러가고 온갖 가을 풀벌레들이 합창으로 노래를 부른답니다. 하늘 엄청 맑죠? 집콕하면서 즐거워입니다. 3분 30초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오늘입니다. 찰칵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